7살짜리 어린이가 드럼 세탁기 안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위험한 호기심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드럼 세탁기 어린이 질식 사고에 부모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세탁기를 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애기가 항상 옆에 가면 불안하고 항상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 세탁기와 달리 문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문을 안에서 열수 없는 것과 열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질식 사고는 열리지 않는 구조에서 발생했습니다. 차후 출시 모델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이미 제품을 쓰고 있는 가정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제조업체는 세탁기를 쓰지 않을 때 문이 닫히지 않도록 안전캡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세탁기에 들어가 갇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고리에 안전캡을 장착해 밀착시키면 됩니다. 가정 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스티커도 배포 중입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드럼 세탁기에는 문이 안에서 열리는 구조로 제작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브랜드에 관계없이 LG전자 판매점이나 서비스센터로 오시면 안전캡을 무상으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상사로 아이를 잃지 않도록 기업도 소비자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힘을 써야겠습니다. 컨슈머 TV 뉴스 이상배입니다.